토트넘이 손흥민을 2026년 1월에 매각하기로 알려진 상황에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부 축구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이 토트넘 구단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다니엘 레비 회장과 구단 이사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곧 나올 것이라는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전설 마크 슈워처가 포스트 감독은 잘못 없다, 선수들이 문제이다라고 발언하면서 영국 현지가 시끄럽습니다. 슈워처는 솔직히 손흥민과 판더벤을 빼고 나면 쓸만한 선수가 없는 팀이 토트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이 강원 FC 양민혁에게 오는 12월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토트넘 구단과 포스텍 감독은 오늘 밤에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뛸 것인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서 절대 풀타임 출전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 경고한 포스텍 감독입니다. 하지만 포스텍은 그 발언을 내뱉은 지 단 하루도 안 되어 손흥민을 입스위치 전에서 풀타임 출전을 시켰습니다. 입스위치 전을 마치고 쿠웨이트로 날아와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에게 포스텍 감독은 다시 무리하게 출전하면 안 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노골적인 강압에 요청해 홍명보 감독도 우리도 손흥민의 몸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풀타임 출전보다는 손흥민을 무리시키지 않는 선에서 출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의 자베르 알 아메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을 치릅니다. 11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대표팀에는 주장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쿠웨이트전에 출전한다면 대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A매치 개인 통산 129경기 49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이날 출전 시 A매치 13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골까지 터뜨린다면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많지 않은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A매치 130경기 50골을 달성한 현역 선수로는 216경기 133골을 기록 중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189경기 112골의 리오넬 메시, 156경기 84골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수닐 체트리가 151경기 94골로 유일하게 130경기 50골을 달성한 현역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9월 3대1 승리를 한 오만전에서 후반 38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골을 터뜨리는 등 한 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골을 기록한다면 차범근, 황선홍에 이어 한국 역대 세 번째로 A매치 50골을 달성한 선수가 됩니다. 멀티골 기록 시 황선홍을 제치고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득점 부문 2위로 올라섭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포스텍 감독의 경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력 매체들까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풋볼 런던은 누누 산투 전 토트넘 감독은 리그 10경기에서 승점 15점을 획득했을 때 경질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승점 16점을 획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토트넘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호주 축구 전설 마크 슈워처가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을 옹호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텍 감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경질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일에 열린 11라운드 홈경기에서 리그 19위 입스위치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리그 10경기까지 5무 5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처져있는 입스위치는 토트넘 원정경기에서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0월 27일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도 0대1로 패했습니다. 팰리스는 현재 리그 11경기에서 1승 3무 6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 18위로 강등권이지만 토트넘에게 유일하게 승리했습니다. 현지 영국에서는 토트넘에게 최하위 팀에게 패배하면서 사기를 다시 살려주는 닥터 토트넘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생기면서 엄청난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포스텍의 충격적인 책임 전가와 변명이 비판을 받는 중에 포스텍 감독과 같은 호주 출신이자 축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슈워처가 포스텍의 주장이 맞다라고 나섰습니다. 슈워처는 토트넘의 성적이 저조한 것은 수비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슈워처는 토트넘의 수비 불안을 감독의 전술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포스텍 감독은 과거 호주와 일본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들고 나왔다. 당시엔 토트넘에서와 달리 수비 문제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토트넘 선수들에겐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슈워처는 또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단의 수준이다. 손흥민이나 미키 판더벤이 빠지면 대체할 선수가 없다. 포스텍 감독의 축구를 구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슈어처는 포스텍은 능력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어처는 포스텍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도 자신의 축구를 구현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포스텍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판더벤을 빼고 나면 쓸만한 선수가 없는 팀이 토트넘이지만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같은 호주 출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쏟아낸 슈어처입니다. 토트넘은 A매치 기간 이후 쉽지 않은 일정에 돌입합니다. 토트넘은 오는 24일 리그 12라운드 맨시티 원정 경기를 치른 뒤 29일 유로파리그 AS 로마전, 12월 1일 플럼, 6일 본머스, 9일 첼시를 차례로 만납니다. 현재 충격적인 4연패에 빠져있는 맨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크게 이기려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연패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기록이고 만에 하나 토트넘에 진다면 맨시티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스위치전에서의 충격적인 패배에 맨시티전까지 패배하면 리그 15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상위 순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는 브라이턴의 대약진으로 리그 4위와 5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맨유도 아모림 감독의 부임으로 상당히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만나게 되는 풀럼은 현재 리그 7위이고 6일에 만나는 본머스는 12위, 9일에 만나는 첼시는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연패를 하게 되면 실제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리그 16위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진 포스텍 감독은 강원FC의 양민혁에게 조기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적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토트넘이 양민혁에 조기 합류를 요청했다. 당초보다 계획보다 이른 12월 중순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오는 29일 K리그 시상식을 끝으로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한 뒤 며칠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갈 길이 바쁜데 줄줄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윌슨 오도베르가 사실상 시즌 아웃된 것을 시작으로 히샬리송도 최근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흥민의 대체자로 불린 티모 베르너와 마이키 무어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토트넘은 박싱데이를 포함해 12월에만 무려 9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지옥같은 스케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격진이 불확실한 만큼 추가 공격수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민혁을 조기 호출했습니다. 손흥민과 양민혁이 하필 토트넘 같은 팀에 소속되다 보니 한국 축구팬들도 많은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다니엘 레비 회장부터 이사진, 포스텍 감독까지 줄줄이 황당한 인간들이다 보니 지켜보는 팬들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라도 시원하게 이겨주기를 기대합니다.